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 창세기를 24회에 걸쳐서 지금 살펴왔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과 민족 기원이라고 하는 온 인류에 해당되는 그 원역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어서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 시작이 돼서 이삭과 야곱,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히브리 족장사. 이렇게 우리가 큰 주제를 가지고 살펴왔죠. 그 족장사의 인물 역사 이야기는 그래서 무슨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무슨 복을 받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그이 타락하고 무너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느냐 하는 그런 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는가라는 이야기로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창세기에, 특히 이제 인물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알수 있고, 또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좀 기대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뭐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가라는 걸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의 시작인 거죠. 지난주 우리는 그래서 이제 37장에서 본문을 50장까지, 이제 결국은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길게 가는 이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사실상 뭐그 이야기는 뭐 유다의 얘기가 됐든 뭐 요셉의 이야기가 됐든, 사실은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살아왔던 삶의 그 결과, 그 사람이 가진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살핀 거죠. 자, 이번 주간 그래서 이제 다시 꼭 똑같은 본문, 50장까지 마지막 장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창세기 편으로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자, 야곱의 후산들 지금 속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뭐였습니까? 유다 같은 경우는 아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버렸고, 요셉 같은 경우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도 그 아버지 야곱의 편견으로 인해 그 분노하는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버렸죠.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그렇게 노예가 되는 식으로. 그러니까 야곱이 살아온 삶의 열매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이기적인 그런 삶,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를 찾아준 하나님에게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너를 내가 하나님으로 받아주겠다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상한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복잡한 미래를 만들게 되는가를 알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내가 만들어내는 그 쓴뿌리들이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도미노처럼 아주 복잡한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현실을 볼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볼때 성도로 우리가 그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내 꿈과 내 희망과 내 비전을 하나님께 역설하는 게 아니라, 내 기대와 내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당신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든 내가 왜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신앙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고, 이런 어떤 교회 생활에 어떤 그 숙달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교회당에 나오는 많은 교인들이 딱 보면 마치 야곱처럼 부름을 받고 그 반응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진실한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 모습, 야곱과 잘 비교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분명한 부름에 있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통 야곱처럼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지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게 일단 기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이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 자신에 대한, 나는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고집하는 거예요. 남의 피드백에, 남의 어떤 그 정말 진정한 어떤 충고나 또 어떤 이 가르침에 귀를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스스로 볼 수 없는 블라인드 스폿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고 더불어 자기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고 있는 상태. 그게 이제 이기적인 삶인 거죠. 건강한 관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처참한 삶을 살게 된 요셉, 아들 요셉의 경우도 생각해 볼 때 우리들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때요? 태어나면서부터 요셉처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미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 그러니까 야곱의 영향을 받고 살아갔던 유다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영향을 받고 살아온 요셉의 이야기. 이야기가 그런 나도 원치 않은 세상에 태어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날도 선천적으로 불평등한 삶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있고 허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장애가 있어서 태어나는 분들도 있죠. 지능이 높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든 삶에 있어서 그냥 안정된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 어떤 해체 가정 같은 데 태어나서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끊임없이 겪어가는 사람들도 있죠. 심지어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버린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그게 성인이 돼서도 계속해서 그 사람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겹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복잡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많아진 그런 이런 이 일들이 그럼 왜 그럴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먼저 살아갔던 누군가가 야곱같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따라 산 게 아니라 이기적으로 자기 느낌과 자기 본능과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탄의 말을 따라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살아버린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온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떠난 사망과 죽음으로 가는 그 길에서 태어나고 그 길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서 먼저 자유지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의 선택으로 인해 나는 오늘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현장 속에 태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삶의 현실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라는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더 바른 믿음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지를 가지고 그 꼬아버린 그 삶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 후에 그 뒤에 태어난 이 사람들, 자녀들이 억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꼬인 삶들을 그러면 다시 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뭔가 꼬여져 있지만 영향력이 나쁜 영향력이 오지만 그러나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그것 역시 뭡니까? 자유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이 세상의 흐름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에 처한 영혼을 소망과 희망과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상황과 현실 속에 그 최악의 현실 속에서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승리의 길을 걸었는가라는 걸 우리가 온전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처럼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보다 그 주어진 삶의 그 현장,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를 인도하실 수 있는 거죠. 역사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며 이끄시는 길, 하나님의 가치가 주도하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리로 가자라고 하는데 이 어둠의 절망 속에서 저 밝은 빛을 향해 여기로 가자라고 말하는데 나는 내 느낌과 생각과 그런 내 고집을 가지고 다른 길로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고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자는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헤매는 인생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이었죠.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가 바로 이 39장의 얘기입니다. 요셉은 그 39장에서 보면 그 이집트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그 이 노예로 잡혀갔었을 때 노예로 팔려갔었을 때 거기서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아서 그 보디발이 굉장히 신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경호대장 그 보디발의 아내가 노예의 주인이잖아요. 그런 권력의 힘과 그런 자신이 요구하는 욕구에 타협할 때 요셉에게 이런 혜택을 주겠다. 이런 아마 이런 이 사탕을 가지고 성적인 관계를 하자고 유혹할 때 그 요셉은 단호하게 거부를 하죠. 그 거절의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셉이 말한 그 거절의 이유는 뭡니까? 물론 주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질 수 없다는 건데 근데 그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어떻게 범할 수 있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이 한 문장을 통해 지금 요셉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확고하게 주도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 억울한 삶 속에서도 그가 살아갔던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이런 요셉의 모습이 요즘처럼 막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기준이 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우리의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 모두가 사실 담고 배워야 될 이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인 거죠. 뭐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부름받은 성도라면 전부 이런 마음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음란하고 다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을 계속 탓하면서 나도 타협하고 뭐 그렇게 섞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이신 가치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say 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굳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 결단을 통해 결국 내가 손해볼 수 있고 요셉 같은 경우는 그 노예에서 오히려 더 지하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도 그는 뭐예요?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갈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연예인들 중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요셉처럼 그 음란한 문화대로 살지 않겠다고 막 대중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도 몰랐으나 이제 바르게 말씀을 깨닫게 보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말하는데 그런 말을 듣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조롱을 하는 거예요. 가치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런 가치를 따라 그래서 그런 혼전순결이라는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겠다는 결단한 사람을 아주 병신으로 만들고 우습게 여기는 거죠. 너도 그렇게 고귀하고 순결하냐?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아니 저 사람이 나게 좋다는데 왜 내가 거절해?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뭐 하나님의 길과는 아주 다른 길을 욕심과 본능 욕정대로 사는 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다 같이 껄껄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육체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상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꾸 여겨지고 심지어 거부감까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거부감은 지금 하나님이 각 사람들의 마음에 잘못된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양심의 찝찝함이 있어서 지금 거기에 반응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곤두섰겠죠. 영혼이 막 찌릿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니까 난 이 찔림을 받았는데 보니까 낄끼덕거리고 낄낄거리고 서로 이렇게 서로 감추고 욕정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게 마치 괜찮은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그 이 휩쓸리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정직하게 반응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오히려 잘못된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이 본능적으로 느끼고 그렇게 정욕대로 살아가는 게 괜찮은 것처럼 자꾸 강하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비아냥과 저들의 반발 속, 강한 반발 속에는 강한 찔림이 있고 굉장한 고통이 있는 거죠. 영혼이. 그게 자꾸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애써 감추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게 확 드러나니까 거기에 이제 역반응을 하는 겁니다. 또 아무도 그런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거룩한 한 사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모른 척하고 자신과 남을 속이며 그냥 적당히 즐기고 있던 그 죄를 애써 죄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자기를 안심시켰던 그 죄, 제도하고 예도하고 다 하고 누구나 다 해라고 하면서 양심은 아닌데 자기는 괜찮아라고 했던 그 죄가 갑자기 빛 앞에 확 드러나니까 다 같이 비아냥거리고 저항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무슨 죄악을 드러내고 무엇이 죄인지를 밝혀내는 사람이로서가 아니라 그냥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과 그 가치를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하는데 어떡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됐든 간에 뭐 세상을 정죄하는 사람 잘하니까 부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거룩한 길로 가기 위해서 유혹하고 타협하자고 하는 길로 가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언약을 따라 말씀의 길로 걷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의 결과, 때로는 요셉이 겪는 것처럼 누군가 억지로 자신들이 저지르고 죄로 끌고 가고자 하기에 저항하고 다투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어요. 내가 정말 혼전순결을 지키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저쪽에서 반항을 하고 부딪히고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코 다수의, 그러니까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결단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시면서까지 모든 사람을 이 죄악된 길로 가지 않게 하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지금 이끄시고자 하는 게 지금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인데 어떤 사람이 이기적으로 그냥 계속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음성을 듣고도 끝까지 그 욕정과 욕심의 길, 지옥의 길로 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길로 가면서 뭘 기도하고 뭘 요구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이 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길로 가지 않고 고집을 피고 세상을 사랑하여 거기로 가버렸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셉은 지금 하는 일 대부분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고 답답한 삶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쉽고 빠르게 출세하고 편안한 길로 가지 않았고 비록 더 멀리 돌아가고 험난하게 더 어려운 상황에 다가왔다. 어쩌면 그렇게 감옥에서 죽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감옥에 있는 걸 탓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감옥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을 믿는 삶,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세상의 음란함과 거짓된 문화 속에 우리가 함께 있으며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거짓된 거 타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기꺼이 믿음으로 요셉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대에 지금 바벨탑 사건으로 무너지고 온 세상이 무너지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욕심과 욕정대로 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길, 그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밑바닥에 떨어졌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통해 그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잊지 말고 이 하루가 요셉과 같은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루 나는 지금 요셉처럼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처럼 본능과 욕정과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세상과 한마음 한통속이 돼서 하나님이 외치는 양심의 소리를 오히려 외면하고 끝까지 육체의 본능과 마음의 욕심대로 욕정대로 사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음란했고 타락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는 본능과 욕정대로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처음 만드신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듯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 너무 중요한데 지금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됐죠. 그래서 어리서부터 음란함이 일상화되어서 거룩도 잃고 순결도 잃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거룩하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으면서 욕심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부추기는 그런 시대, 그런 음란한 삶을 자랑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거죠. 그런 풍토 속에서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길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고자 해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뭐하고 있어요? 본능과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친구와 우리 아이, 우리 자녀의 친구와 우리가 살아간 사회와 국가가 온 세상의 문화가 그 음란과 거짓됨을 추구하고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럼 우리의 아이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뭐예요? 이런 요셉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바르게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의 세대부터 누군가는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세상이 어떻게 가든 간에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 바벨탑으로 무너진 세상이 또다시 홍수의 심판으로 떨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순종하는 한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말세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없을 때가 이 세상 심판의 때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서 요셉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거룩한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따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주의를 주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인간이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심에 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혼잡하여 무질서와 본능과 욕심이 주도하는 죄악된 세상이 되었어도 여전히 나를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나 또한 세상을 닮은 욕심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과 환경이 어떠하든 요셉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환경과 상황에 달린 게 아니라 나의 믿음과 결단에 달렸다라는 거 잊지 않고 본능과 욕심이 아닌 거룩과 순결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 삶의 환경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도 오직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또 보냄을 받은 그 어두운 땅 속에서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